자, 앞서 보신 대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사무실을 없애거나 또 축소하는 기업들이 줄을 잇고 있다고 합니다. 재택근무 도입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들, 그리고 전문가 의견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경제산업부 문다혜 기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기업근무 변화 뭐 많이 왔다라는 얘기는 저희가 익히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지금 바뀐 겁니까? 네, 코로나19 사태는 우리 사회의 일하는 방식에 새로운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재택근무제 확산이 있습니다. 사실 지난 1997년 정부가 근로기준법에 유연근무제 도입 근거를 마련했음에도 재택근무 활용 비율은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재택근무 활용 비율은 4.5%에 그쳤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재택근무를 권고하면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재택근무를 실시했고, 재택근무를 강제할 방법이 없는 민간 기업에 대해서도 유사한 수준의 재택근무를 권고했는데요. 이로 인해 고용노동부가 자문을 이끌고 지난 8월 기업 인사 담당자 400명을 조사한 결과 재택근무를 운영 중인 기업은 48.8%에 달했습니다. 기업 규모별 실시 비율은 10인에서 29인 기업이 43.9%, 30인에서 99인 기업의 42.7%, 100인에서 299인 기업의 54.0%, 300인 이상 기업의 51.5%가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 기업 규모별 편차는 크지 않았고 기업 유형별로도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업들은 재택근무제와 함께 거점 오피스 도입에도 나섰습니다. 회사로 출근한 것이 아니라 거주지 인근에 위치한 거점 오피스로 선택해 출근하는 방식인데요. 지난 7월 롯데쇼핑은 주일에 재택근무 시행에 이어 수도권 일대 5곳에 각 사업부 본사 3,000명이 이용 가능한 거점 오피스를 마련했습니다. 각 지점별로 일부 좌석에는 노트북을 비치해 이용 직원의 편의를 도모했고, 웹 기반의 좌석 예약 시스템이 구비돼 언제 어디서나 오피스의 좌석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나 시스템 ICT 부문도 지난달 주 근무지인 여의도 사업장을 중심으로 수도권 일대 거점 오피스를 총 5곳으로 확대했고, 롯데호텔도 거점 오피스 3곳을 마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2월 대기업 중 처음으로 전사 재택근무제를 도입했던 SK텔레콤은 거점 오피스를 10곳으로 확대하는 것에 이어 원격 근무에 필요한 디지털 기기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제도도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5천여 명의 모든 직원에게 정보기술기기 구매 용도로 현금으로 환산 시약 40만 원에 달하는 마일리지를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뭐 대표적으로 변하는 건 재택근무의 이제 활용 정도인 것 같습니다. 재택근무제 하는 기업들 많다라는 얘기 들었는데 장단점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장점부터 근로자 기업 입장별로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재택근무제 도입에 따른 평가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입니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재택근무제로 인해 업무 효율이 높아졌다는 응답은 매우 그렇다와 그런 편이다를 포함해 66.7%로 나타난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33.3%에 불과했습니다. 먼저 근로자 입장에서는요,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출퇴근이 없어지면서 절약된 시간을 효율적으로 업무에 활용할 수 있고요. 또 불필요한 회의나 보고 등이 줄면서 업무 효율이 향상될 수 있고, 자기주도적 업무 수행으로 직무 만족도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결혼과 임신, 육아 등 일과 생활 양립에 따른 경력 단절도 막을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나 자연재해 등 예측 불가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재택근무로 인해 불필요한 업무 공간을 축소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부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비효율적인 회의나 보고 체계가 줄어들면서 직원들의 업무 몰입도 향상으로 전반적인 생산성이 증가해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예, 문 기자, 장점 들어봤고요. 이번엔 단점을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재택근무제에 따른 단점도 여러 가지입니다. 먼저 기업 입장에서는요, 성과 관리와 평가 등 인사 노무 관리가 어려운 점이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꼽힙니다. 또 재택근무제 등 비대면 근무제 도입에 따른 인프라 구축의 추가 비용 부담도 있고요. 또 모든 직무가 재택근무가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택근무가 어려운 직무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더불어 재택근무제가 올해 들어 갑자기 도입된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도입 방법과 절차, 규정에 관한 정보가 부재해 이를 제도화하는 데 기준도 미비한 상황입니다. 또 비대면 근무 방식으로 인해 의사소통 문제와 기업 정보 유출 우려도 있습니다. 근로자들 문제도 있습니다. 재택근무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경계가 모호한 점과 업무 공간의 미분리로 인한 효율 저하,
상호작용 부재에 따른 소외감, 업무 성과 도출에 따른 부담, 가사와 육아 병행에 따른 피곤감 등을 우려사항으로 꼽고 있습니다. 예, 재택근무 도입 지금 확산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이게 뭐 현행법이나 미숙한 점들이 지금 있다고 하던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6일 재택근무 활성화를 위해 도입 절차부터 운영 규정, 법정 분쟁까지 총망라한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대대적인 재택근무제 도입이 처음인 만큼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들이 정부로부터 받고 있는 지원들에 대한 문제가 대표적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재택근무제 전면 도입인 경우 청년 내일 채용공채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노동부 측은 해당 정책의 취지와 재택근무제는 맞지 않는다고 설명하면서도 향후 제도 개선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경제산업부 문다혜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엔 관련 전문가십니다. 박경수 퓨처 인사이트 컨설팅 대표와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재택근무제에 대한 분석 전망을 좀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대표님? 아,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대표님. 예, 여쭤볼 게 사실 뭐 애플의 최고 경영자 팀 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이전과 같은 업무 형태로는 이제 돌아갈 수가 없을 것이다라고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한마디로 예. 이제 기업이 직원들에게 사무 공간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이제 앞으로는 뭐 일상화가 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진짜로 일반화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재택근무가 확산되면 사무실의 필요성이 낮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거 재택근무를 시행했던 IBM은 사무실 공간을 매각한 적이 있고요. 최근에도 재택근무 확산 후 몇몇 국내외 기업들이 사옥을 매각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렇게 사무실을 없애는 것이 일반화되기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택근무를 한다면 말 그대로 집에서 일할 여건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데 모든 직원들이 과연 집에서 일할 여건이 되는지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집에서 일할 공간이 협소하거나 혹은 집에서 가족 구성원이 많다면 재택근무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개인의 업무에 따라서 재택근무 가능 여부가 달라질 텐데요. 만약 사무실에서 고정적으로 꼭 일해야 할 업무라면 재택근무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재택근무보다는 오히려 원격근무가 더 확산될 것으로 보이고 사옥 매각은 그 기업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많은 직원들이 외근을 하는데 이때는 이제 사옥 매각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요. 또 영업 중심으로 조직이 운영되는 기업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사무실에서 꼭 일할 필요가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 그러면 맞습니다. 근무 방식 자체가 좀 다른 형태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조직 구성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따라서 사무실에 일할 필요가 없다면 재택 혹은 원격 근무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공유 오피스를 임대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기업에서 직접 거점 오피스를 만들어 직원들이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도 지역 집 근처에 있는 장소에서 일을 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공유 오피스에 대한 수요도 많고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유 오피스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기업들도 스마트 워킹 센터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지역별로 또서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일하지 않아도 사무실과 유사한 인프라를 갖춘 곳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 외근이 많은 영업사원이나 고객사에서 일하는 컨설턴트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에서 고정 좌석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지털 노마드의 삶과 다르지 않은데요. 때론 업무를 하다 보면 회의, 인터뷰, 워크숍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때도 화상회의나 협업 솔루션을 도입해 굳이 한 장소에 모이지 않고도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원격 근무 관련 솔루션에 대한 기업들의 니즈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근무 환경이나 일하는 방식 형태가 달라지면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알고 있던 조직이다라는 개념도 이제 바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흔히 말하는 조직에 대한 생각은 분명 바뀔 것입니다. 지금은 저희가 조직을 얘기할 때 강한 유대관계에 기반해서 조직이 움직였는데 이렇게 재택 원격 근무가 활성화된다고 하면 강한 유대관계보다는 철저히 개인의 업무 중심으로 조직이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서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두기보다는 자신이 맡은 일을 처리하는 데에만 몰두하게 되는 것이죠.
또 같은 팀의 구성원이라도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때그때 만들어진 프로젝트 팀에 수시로 들어가 업무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프로젝트 팀에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여서 하나의 팀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전통적으로 중시했던 인간관계라는 것이 중요도가 낮아지고 업무 성과가 중시되는 기업의 문화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직원들 간의 연결관계는 굉장히 약해지면서 고정된 팀이라는 개념도 많이 사라질 듯합니다. 이는 저희가 이제 흔히 말하듯이 사람들이 자기개발 모임에 가는 것과 비슷한데요. 자기개발을 위해 독서 모임에 참여는 하지만 이 모임에서 어떤 강한 유대관계를 형성하려고는 하지 않는 것과 동일합니다. 예, 아까도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애플의 팀쿡 최고 경영자 같은 경우는 재택근무 극찬을 했다고 했는데, 이게 넷플릭스 최고 경영자 리드 헤이스팅스는 긍정적인 면은 많지 않다라고 또 혹평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평가가 두 CEO도 엇갈리고 있는 셈인데, 원격 근무를 도입하려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기업들은 도전 과제가 있을 텐데 좀 어떤 점들을 꼽아 주실 수 있을까요? 먼저 재택 원격 근무가 도입이 된다고 하면 국내 기업들에게 이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정보 보안일 것입니다. 회사를 벗어나 일을 하다 보면 누군가에게는 기업의 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기업 및 기관들이 어떻게 직원들이 재택 원격 근무를 하더라도 회사의 기밀이 유출되지 않게 할 수 있을 것인지 대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정보 보안 솔루션을 도입해가지고 직원들이 업무를 할 때 불편하지 않으면서도 회사의 기밀은 유출되지 않게 하는 방법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과제로 본다고 하면 직원 개개인의 업무에 대한 동기부여입니다. 우리가 재택근무하면 혼자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인데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을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조직에 대한 소속감이 사라지고 직원들은 또 고립감이나 외로움을 많이 느끼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저희보다 먼저 재택원격근무가 활성화된 해외에서는 재택원격근무의 가장 큰 도전 과제 중에 하나로 직원들의 고립감과 외로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업무에 대한 몰입도와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직원들이 이제 재택근무를 하면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아마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다고 하면 조직 문화입니다. 사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제 조직이란 개념의 변화, 직원들의 소속감의 문제는 어찌됐든 기업이 어떻게 통일된 조직 문화를 가져갈 것에 대한 고민을 던져줍니다. 특히 기업이 추구하는 방향이나 핵심 가치를 어떻게 구성원들이 머리뿐만 아니라 행동에서도 보여줄 수 있느냐와도 연관이 되는데요. 직원들 입장에서는 재택 원격근무를 하게 되면 혼자 일을 하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사실 조직 문화라는 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기업들의 도전 과제는 기업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직원 입장에서도 살펴볼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오늘 코로나로 일하는 기업들의 근무 환경 변화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코로나 사태 종식된 이후에 기업들이 코로나 사태로 변화된 근무 방식을 지속적으로 이끌어갈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퓨처인사이트 박경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